안녕하십니까, 자취리 망대입니다. 오늘은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 먹으면 좋은 콩나물 듬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가성비까지 좋으니 빠르게 가봅시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팬에 대패 삼겹살을 100에서 190g 소량만 올려주고 대파의 흰 부분을 잘게 썰어서 올려줍니다. 이제 대패 삼겹살이 익으면서 나오는 기름에 파를 볶아가 파기름도 만들어준 뒤에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띈다면 콩나물을 한줌 가득 올려줍니다. 막 콩나물이 저렴하이 가성비까지 맞추게 줍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식감이 거슬리지 않게 머리 수치듯이 고기와 콩나물을 듬성듬성 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싹둑싹둑. 이제 여기에 짭짤하게 진간장 2스푼과 짠맛의 뉴발란스를 잡아줄 설탕 반스푼, 시뻘건 꼬치가루까지 반스푼 넣어준 뒤에 양념이 섞이도록 골고루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 이라면 자연스럽게 고추 기름도 나오면서 콩나물 숨도 맞추게 될 겁니다. 이제 살짝 촉촉한 느낌이 들 때쯤에 불은 완전히 꺼주고, 와 화면을 끊어, 가운데 구멍을 살짝 내줍니다. 그 빈 공간에는 김계란 하나를 톡 파서 올려주고 뚜껑 덮고 계란 겉면이 익을 때까지 팬 내부의 열기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휙. 다 됐으면 뜨끈한 휘밥 위로 빼주고 참기름 서너 방울 떨어뜨려주고 후추도 살짝 뿌려준 뒤에 초록초록한 색감까지 더해주면 간단하게 콩나물 듬밥이 완성됩니다. 이제 노른자 옆구리를 싹 터뜨려준 뒤에 쓱쓱 비비가 한 모금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콩불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더 가볍고 깔끔한 맛입니다.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콩나물 듬밥 한번 만들어 보이도록.